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오늘은 하이썸머라고 하는 친구가 진행하는 의류 브랜드 팝업을 갈 건데 우리 에글릿 오픈했을 때 영상 다 만들어주시고 이분의 영상미가 정말 끝내줍니다. 파오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장은 한남동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행사장에서 보여드릴 신발은 바로 이 영상이 올라가면 이미 팝업은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24T라는 브랜드를 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게 24T 제품인가요? 24T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디렉터 하썸머라고 해요. 오늘 어떤 컨셉으로 뭐를 주로 보면 되는 팝업인지, 24T는 어떤 브랜드인지까지 한번 알려주시죠. 아, 네. 24T는 패션을 기반으로 라이프스타일까지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너의 하루는 어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아트도 접하고 그런 제품을 만들고 또 그걸 경험하자 이런 브랜드이고요. 이번 팝업은 레이지 모닝이라는 향을 개발하게 되어서 룸스프레이랑 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인 캔들을 제작을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같은 향에 다른 군인데요. 룸스프레이는 이제 뭐 패브릭 종류에 다 쓸 수 있잖아요. 캔들은 지금 사용하기 되게 좋은 제품이라서 같이 출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팝업은 향을 베이스로 한 제품들을 위주로 보여주시는 팝업이군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아직 오래전에 찍어놨거든요. 근데 우리 편집자분께서 영상을 싹 날리셔가지고 다시 찍는데 주의하셔야 할 점 뭐냐, 제가 그 당시보다 살이 한 5kg 빠졌습니다. 그래서 얼굴 크기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오늘의 스티커입니다. 창원에서 아트홈 뮤지엄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 준태가 보내준 옷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웰컴 레코드 있죠? DJ 서먼이랑 엔도우가 하는 웰컴 레코드가 창원에 그가 하는 공간에다가 팝업 스토어를 냈을 거예요. 창원이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더 이상 마산 아구찜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원 아구찜이에요. 브랜드 TRPT의 스티커입니다. 브랜드 로고와 판매 중인 상품들을 보실 수 있고요. 브랜드 SNS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스티커입니다. TRPT. 저는 실제로 만나도 봤어요. 스니커 하우스에서. 조 프레시코츠라는 여기 디렉터가 조 로빈슨. 그분이 뭐를 생각하고 만들었냐. Made for us.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쓰여져 있고, 안에 보면 가끔 콘크리트는 내 친구가 아니었어, 좀 넘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흙은 각각의 뭐 개성이 있어, 그리고 하늘은 기회였어, 뭐 이런 시적인 말이 써있는데 왜 써있냐 하면은 조 로빈슨이 태어나 살던 곳이 바로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에 9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 90년대에 본인이 뛰어놀던 그런 자유로운 시절을 담은 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죠. 그리고 Made in the US for over 75 years. 75년 이상 미국에서 만들었다. 안에도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뉴발란스와 조프레시코츠 JFG라고 되어 있는 키링 같은 게 들어있고요. 여분끈도 보시면 잔디, 진흙, 하늘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늘, 진흙. 진흙 색깔이 다 달라. 왜? 진흙은 각각의 그 개성이 있으니까. 뉴발란스 로고도 하늘색 되어 있고요. 엔캡 시스템이 있고, 아웃솔에도 엔듀런스가 들어있고요. 여기도 풀을 밟았기 때문에 풀 색깔 진흙, 풀, 하늘 요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사이드에 조 프레시코츠라고 양쪽에 보시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발매가가 289,000원이에요 지금 한 400,0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간 굉장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조 프레시코츠가 잘 쓰는 문구, 아웃사이드 클로스라고 쓰여져 있고, 인솔은 하늘 모양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제품 뉴발란스 990과 조 프레시코츠의 콜라보레이션이고, 90년대 시카고의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담았다. 하늘, 진흙, 그리고 풀 이렇게 담았다라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대단한 성공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